그 멋쟁 해병의 구성 멤버 중에 송호중이라고 그 사람이 전 경호처 직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언론 보도인데 JTBC 김영현 처장도 상당히 그 외압 로비에 거기에 쌓여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에 한번 그 우리 저희 제 프로그램에 나오셔갖고 그때 아마 후보 시절이었던 것 제가 좀 됐어 하여튼 간에 그때도 이 대공분야니까 대공분야를 밟으시니까 또 정보도 있으시니까 이 대통령실에 V0가 있고 V1이 있고 V2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유영아 진행자께 처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V1, V2 하고요. 예. V0, V1, V2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수학의 가장 큰 진보를 이룬 게 인도에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연결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V0라고 하는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전혀 정당성이 없는 존재. 실제로는 권력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제로. 제로인데 1 앞에 있어요.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0이니까.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1보다 앞에 있는 숫자예요. 0. 그 V0가 실권자란 뜻이죠. 그래서 V0가 긴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V0. V1, V2, V3가 됐든 얼마가 됐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공적 위치에 있는 거고 이 공적 위치 앞에 계신 분이 V0. 이죠. 그래서 저도 작년 여름에 사실 좀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V0가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그렇게 장관들이 독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독대 잡혔다고 가보면은 그냥 서류 놔두고 가라고 하고 며칠 지나면은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V0 아니냐. 7070에서 전화와갖고 아니 왜냐면은 실제로 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장관들은 탈 수 있는 사람은 총리하고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도 아닌 분 대통령도 아닌 분께서 격려 전화를 주시면 그거를 처음에는 이 뭐야?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겠지. 야. 근데 이제 그게 장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야 누구한테 잘 봐야 되는 거 알지? 진짜는 거기야. 그게 V0죠. 그 이번에 멋쟁 해병 사건 국방이시니까 또 잘 아실 것. 거기 이종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 교체설까지도 얘기하고 또 임성근 너도 사표 쓰지 마. 내가 VIP지. VIP가 김건희라고까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조병로 경무감 뭐 우리도 이런 사람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종호의 실체는 뭡니까? 그리고 이종호가 그러니까 제 김건희 걔 애인데 말이지. 자기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 뭐 중매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를 오빠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녹취록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권력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견제 내지는 대통령 위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정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소외시키고 안 만나고 대통령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약간의 뒷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제하고 억제를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 진정한 실권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말해도 돼. 그다음에 영역의 제한이 없어요. 뭐 어디 뭐 무슨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관 어디까지 다 하는데 그 언어의 제한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V0에 대한 표현. 뭐 자기가 뭐 키웠다느니 결혼도 우리가 시켰다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대통령 아버지도 그런 말 못하겠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는 성역이에요. 얘기도 못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오빠가 어떤 오빠냐 이런 어떤 말도 오빠? 있고 여의도에서 이제 이건 풍문입니다. 풍문. 네, 풍문.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풍문으로 돌아가서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자꾸 맞는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김건희 오빠의 친구다. 김진우?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종호 씨라는 분이. 그래서 김건희 보고 애라 그런 거야? 나보고 아니, 그러고 어. 생각해 보세요. 그 도이치모터스부터 이거는 돈을 관리를 해주는데 네. 과연 돈을 관리해주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집사, 경제 분야의 집사인지 그 집안 전체의 집사인지 아니면 그 V0의 오빠 되시는 분하고 같이 실제로는 이쪽 경제에 키우는 거를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둘이서 전담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경제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오래됐다. 경제라고도 재물? 재물. 거기서, 재물이지. 네, 거기서 오래됐기 때문에 비공식 권력 서열 1위의 뒤에 뒤에서 언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영향력 범위의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그 윤석열 검사식으로 제가 빗댄다고 하면, 네. 그거는 뭐 최순실 그 박근혜 관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광희의 경제 공동체다 이종호도. 광희의 조금 더 넓어진. 네. 그래서 그 최은순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최은순 씨, 또 김진우 씨, 네. 또 이종호 씨, 그다음에 V0 전체. 플러스 이제 그 V1 되시는 분까지 하나의 경제 공동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냐. 아니 그 후보 시절에 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말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랬습니다. 네. 아니 선거에서 권력 잡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많은 네. 매체에서 그런 언급도 했었고.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집사로서 전담하고 있으면 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쓴 그 윤석열 검사님의 표현을 빌면 적어도 광의의 넓은 의미의 경제 공동체는 된다라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이분과 같은 자유와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지금 마약 그 네. 밀입국 사건, 네. 그 조병로 경무감이 네. 폭로한 네. 여기서 조병로 경무감 얘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이 네. 김 서장이죠. 이 사람이 네. 우리 저 백혜령 팀장에게 네. 그 언론 브리핑 하지 말아라, 그죠? 네. 네. 언론 브리핑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조병로가 전화를 해서 녹취록까지 다 공개됐죠. 이미 그 녹화돼서 세관을 빼라. 그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종호가 있고 말이죠. 이건 이 커넥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마약, 네, 마약 그 국제범죄 보이스피싱 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는지 설명을 좀 할게요.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예. 마약 단속입니다. 아, 그래요? 마약을, 동남아, 뭐, 태국이니, 치앙마이니,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니, 어디서 네. 키워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조제가 끝나가지고, 네. 운반 직전까지 돼서,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같이 덮치기도 하고, 같이 추적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우리 국정원과 그 마약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경찰 마약팀이요. 네, 경찰 마약팀. 그래가지고 잡잖아요. 예. 그러면은 반드시 언론 브리핑을 해야 돼요. 왜요? 이 언론 브리핑 기자회견이 왜 중요하냐? 예. 그것으로 이번에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다? 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쓸 인사에 승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요? 오. 아니, 생각해보세요. 백효룡 팀장. 팀장이라는 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났고 저러실까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까지 같이 투입이 됐다. 만약에 국정원하고 투입이 되면은 그걸 잡았잖아요. 그걸 잡았다고 일당을 그럼 이게 일망타진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범죄 집단 중에 범죄 집단을 남의 나라 가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지 진짜. 거기에 뭐 교포도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잡는 게 쉽냐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기 그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러 가가지고 베이징에서 당신네 나라가 우리 미국 국민을 죽이고 있다. 판타닐 마약. 중지해라. 맞아. 중지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은 그 나라 사회 전체를 접목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건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이 마약 경찰청 세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합동 수사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 이제 보도된 보도 자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꼭 한 줄씩 넣어요. 국정원과 함께. 라는 말 요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정원 내부적으로 그 국정원과 함께 담당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고 다음 저기 진급 때 이걸 좋은 점수를 줘요. 아,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렇지. 그러면은 경찰에서 이분이 경정이었던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경정이었습니다. 경정으로 순경에서 경장, 경위, 경정, 그 다음에 경감, 총경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계급, 두 계급 승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옥지구대로 좌천됐잖아. 1계급 특진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언론 보도 딱 하고 여기에 검찰 기소 단계에서 검찰 마약팀과도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제 검찰도 이제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인심 뒀으면 뭐 세관 당국도 뭐 협조해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태워주는데 최일선에서는 경찰의 마약팀과 국정원 우리 해외 요원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끈끈해요. 그래서 이 백혜령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뭐 언론 보도 그게 뭐 브리핑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분들한테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뭔 줄 아세요? 네가 했던 공적 다 쓰레기통에 넣겠다는 거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재판에 가서 유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때 가서 그렇지. 이걸 승진 국가에 반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딱 잡아서 송치 직전에 이걸 보도 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희근 청장도 자기 공인 그것도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데. 뭐 20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걸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유니랩 같은 걸로 싸가지고 40kg를 두 사람이 나눠서 20kg씩 배에다 복대차듯 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네. 이야기예요. 공항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물통 하나도 못 들고 가고. 아니 그냥 들어가라 그러더래. 그 다음에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CCTV까지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은 커넥션이 확실하게 있고 그럼 이 커넥션이 왜 형성이 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네. 원래 이런 커넥션은 조금씩 소위 말하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까지 지워가면서 할 수 있느냐. 거기 용산 신각 얘기까지 나오고. 이 세관도 백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백이 있다. 야. 그건 무슨 백일까 그게. 세관에서 만약에 용산이 그런 지시가 왔다면 예. 용산과 세관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뭐예요 그게? 아니 뭐 주고받는 것은 용산하고 세관하고 별로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죠. 금감원 금융위원회하고 용산하고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주가 조작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에 정말 가정입니다. 네. 만에 하나 세관과 용산이 주고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통관이에요. 통관.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 그러니까요. 그 통관. 통관에서 그 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는 네. 세관에서 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폭발물만 대충 보고 말아요. 네. 네? 근데 들어올 때는 폭발물은 안 봐. 이미 안 터졌으니까. 아하. 마약이나 금괴나 아니면은 뭐 고가품 다이아몬드나 팔찌. 그다음에 이제 명품.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 약물, 예술품, 미술품, 이런 것들 봐요. 그러면 세관과 일부 범죄 집단은 마약에 관심 있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분들은 더 높은 고상한 것에 관심 있어서 주고받기가 벌어지는 그런 통로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 망할 일이에요.
이 국경 통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국경 통제에 구멍을 내는 이 행위 불법적인 으로 그것도 국민 다수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마약 세력을 비호하면서까지 용산에서 뭔가 세관의 일부 세력과 결탁하고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감옥 가셔야죠. 감옥 정도가 있죠, 이거는. 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쉬쉬 하고들 많아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의 분위기도 뭐라 그럽니까? 이 분위기는 분명히 통관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아니,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이 자주 가시는 분이 올 때 통관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즉 아까 내가 말했죠. 뭐 공군 1호 기가 나갈 때는 신경 안 써요. 거기에 뭐 총을 실든 대포도 실든 뭐 경호팀이 뭘 하든 신경 안 쓰잖아요. 네. 들어올 때는 멀리서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아, 세관에서요? 아, 다 보죠. 안 볼 것 같습니다. 자기네 임무니까. 저 없던 거 실으네. 야, 경호쳐서 지난번에 저기 그 이렇게 큰 거 있잖아. 사각형 이렇게 가는 거 뭐 실었는데 그 뭐였지? 아, 뭐 이거 총하고 뭐 이런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르다. 가서 볼까요? 아니 그냥 찍으면 나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가서 확인하고. 아, 공군 1호기도 다 세관에서 그걸 하는구나. 아, 보죠. 안 보면 자기네들 그 직무유기지. 아이고 그 저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 공항에도 네. 우리 세관 직원들이 나가 있을 거예요. 나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모든 공항항만 다 나가 있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마약, 금괴, 뭐 보석류, 고가 예술품 등이죠.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없다고 좀 말 좀 하세요. 없다고 그런 거. 말을 못 하세요. 왜냐면 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게 입으로 구전이 되겠지 다. 그렇죠. 아니 세관원들이 40kg의 마약을 배에다 칭칭 갖고 들어온 사람을 별도의 통로로 빼내잖아요. 근데 잡았어. 근데 조용히 하래. 누가? 경찰이. 경찰은 누가? 용산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란 말도 못하고. 자, 아이 그 저 정보 얘기하시니까 저 얘기 좀 하시죠. 수미테리 사건과 또 그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사건. 유출 사건 요거 좀 짚어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수미테리 사건은 가장 좋다는 한미 동맹국 간에 첩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진 사건이다. 아, 그래요? 아니 공개적으로 미국 FBI하고 미국 법무부에서 법무부 홈페이지 올려놨잖아요. 네. 수미테리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수많은 미국인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심각하게 본다. 그걸 한국에 처음에는 국정원인 것 같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뒤에 다 외교부로 나와요. 외교부 통장에서 돈 보내줘 버리고. 아 외교부에서 한 거에게? 아니 외교부 통장에서. 통장에서. 네,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인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는 수미테리를 외교부 장관이 불러다가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정원이 일 잘한다 싶어서 빨리 좀 알아봐 했더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회의에 들어간 거를 그날 저녁에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송출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22년 6월 17일에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날 때. 그때 왜 그러면은 빨리 블링컨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봐 했겠느냐. 한미 관계가 깨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 국무부하고 예. 그 백악관이 야 윤석열 정권 한미관계 다 깨졌으니까 회복해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한미관계 회복할 거 없다 좋다. 그래갖고 6월 그 2022년 5월 15일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채택한 공동성명이 문재인 바이든 공동성명과 거의 같아요. 그럼 뭐냐 왜 똑같은 걸 하느냐 이 정도로 계속 이어가줘라 하는 바람. 네. 그리고 바이든 오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 가면은 내 친구 문재인 만날 거야. 빠져 그랬어요. 그리고 못 만나게 했죠. 나. 그러면서부터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친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알아봐. 그런 알아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수 임무 지시 같은 걸 내렸을 거예요. 수미테리한테. 어. 이제 국정원한테, 국정원이 이제 수미한테 이야기하고 수미테리가 블링컨 국무장관 그 회의 가서 그걸 받아서 송출하는 걸 보고 아니 국가 대 국가에서 아니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외교부나 대사가 왜 안 물어봐? 떳떳하게. 어.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니까 염탐하는 거예요. 그게 걸려버렸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동맹국 간에 이러면 안 되지.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2023년 작년 4월 달에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했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예요. 한미 간에 서로 첩보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어. 건강한 한미 관계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외교부와 국정원의 해외에 나가 있는 화이트의 발목은 묶였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요. 네. 아니, 미국서 저런 짓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겠냐라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외교부 국정원 발목 붙어요. 거기에 흑색용, 블랙용 정보사. 그건 뭐예요? 까지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그 백 화이트 외교부의 화이트가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돼서 해외 정보망의 한 3분의 2가 망가졌죠. 3분의 2 이상이. 근데 또 이게 터졌으니 정보사의 블랙요원의 명단이 상대 우리로 보면 적성국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간첩 아니야? 완전히요. 뭐 저도 뭐 저 우리 직원들 일 시키는 입장인데 간첩이란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예. 그 수준 높은 정보 활동을 하는 전문 요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장기 현지화를 통해서 활동 근거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명단이 넘어갔다. 엄청난 거네. 야. 있을 수 없어요. 그 저 007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 예. 보세요. 다 예. 명단 싸움이에요. 어. 네 조직에 누가 있냐? 어, 그렇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잘못을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처치하는 거는 그것도 어렵지만 쉬워요. 네. 근데 이 예. 세력 전체를 송두리째 예. 뽑아 올릴 수 있는 거는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명단이 중요해요. 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야. 제가 뭐 이렇게 다 정보위에서 한 이야기를 여야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 거기에 나간 말의 일부만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 그건 조심하셔야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언론 브리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왜 싸움질하고 나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여단장이 기수가 같거나 하나 높아요. 예. 근데 여단장은 원스타 그리고 이제 사단장은 투스타 근데 사단장은 일 좀 제대로 하고 또박또박 FM이라 그러잖아요. 네.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이고 여단장은 자기가 좀 뒤에 누구누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 정도는 제낄 수 있다. 야. 그런 식으로 행태를 벌렸는데 그러면 왜 고소고발을 했겠느냐. 상급자가 네. 또 똑바로 하면서 군감찰이나 이런 데 넘기면 되지. 글쎄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또? 그 넘겨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세니까. 여단장이? 네. 비극이에요. 우리나라의 엉망이고 엉망. 우리나라의 공조직이나 시스템은 정말 다 파괴됐는데. 다 붕괴됐다고 봐야 되네 이거. 가장 중요한 정보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말이 됩니까? 아, 침이 마르네. 제가 침이 마르네. 네, 그런 일을. 어? 정말 그 안보의 시작은 정보에 있고요. 정보는 크게 보면 한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 인간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영상 정보가 있어요. 예. 신호 영상 정보는 그 순간 듣거나 그 순간에 현장을 찍은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져야 아는 거예요. 신호 영상 기술 정보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인간 정보는 왜 중요하냐? 그 찍히기 전에 뭘 하려고 한다더라.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 누가 예를 들면 푸틴이 한국에 아니 북한에 언제 가? 네. 그거는 푸틴이 북한에 도착한 그 비행기 찍기 훨씬 전에 결정되잖아요. 네. 어. 이런
측면에서 인간정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말하는 블랙 요원들이 하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편차가 조금 크죠. 왜냐하면 사진 찍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더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정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여권이에요. 못하신 말씀 있으면 네. 가셔야 된다고. 예, 네, 이제 정보사 보고도 받고 방첩사 네. 보고도 받았는데 방첩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방첩사가 정보사를 보호하고 네. 이런 침투나 아니면 내부에서의 이런 그 위해 요인, 인적이든 해킹 등의 시스템이든 이런 거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건 터지니까 대충 수사하든 말고 군 검찰단에 넘겨놓고 빠져요. 방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모두 우리 군 정보에서 핵심을 보호하는 일이 방첩이잖아요. 네? 상대방의 첩보 행위로부터를 막는 일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방첩사가 방첩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장차고 그 너 잘못했지 하고 수사하고 뭐 간섭이나 하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 안 져요. 이 정권처럼 책임지는 사람 없는 정권. 이 정권처럼 사건 터졌는데 단 한 사람도 사표 안 내는 정권.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있다가 공격 감사하러 가려고 하는 개인의 이익이 있을 땐 사표를 냅니다. 요새 사표 많이 낸대요. 그래요? 예. 네. 많이 낸대요. 지금 자리 많이 나왔고, 대통령 인기 떨어지고. 빨리 거기라도 가 있자. 빨리 배가 깔아지기 전에 빨리 나가잖아요. 쥐새끼들이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사표인데, 그런 사표는 많아. 사리 사욕을 위한 사표. 근데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를 위해서 나라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사표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회의 정도가 아니라 도덕 붕괴가 맨 상층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책임 있는 핵심 인물 부서까지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궐해 있습니다. 창궐. 네, 정말 문제입니다. 네. 아유 오늘 좀 그렇습니다. 즐겁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즐거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즐겁지 않네요. 즐거운 세상이 아니야 완전히 이게. 네. 자 의원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계속 네. 활약해 주시고 파이팅 네. 하시고 네. 또 빨리 가보셔야 된다니까.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